내 자식이 커서 나한테 잘해야 된다. 내가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자식한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 자체는 마이너스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이번 질문은 평소에 좀 선생님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을 어떻게 하면 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받으시나요? 정말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바로 그건데, 왜 이 세상에 돈이라든가 뭐 이런 사업 같은 것은 내가 정말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갈 수가 있는데, 정말 자식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자식이에요. 근데 내 자식은 내가 어떻게 해서 잘 되고 내가 어떻게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부모가 진짜 부모님이 저렇게 고생하고 저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저 자식은 정말 그 덕을 저렇게도 모르고 불량배가 됐나? 쟤는 정말 저렇게 대충 키웠는데도 저렇게 잘 된 아이가 있나? 그 자식들 또한 부모한테 반항할 때는 부모가 그 자식한테 무엇인가 보여준 것이 있기 때문에 반항이 올 것이고, 부모를 미워하는 것 또한 그 아이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을 부모가 했기 때문에 미워할 것이고, 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어리다고 해서 다 내 자식이라고 너는 무조건 내 자식이니까 내가 이렇게 가도 따라줘야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어려서 맺혔던 마음들이 커서 아이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마음의 중심에 상처가 큽니다. 내 자식이 커서 나한테 잘해야 된다. 내가 고생해서 키웠으니까 자식한테 내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 사람 자체는 마이너스 사람이에요. 그건 세상 잘못 사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니고,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에 매달리는데 시험만 보면은 차라리 열 문제, 다섯 문제가 틀려서 떨어지면은 그만두겠는데 꼭 두 문제, 한 문제가 떨어져서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주에 그날 일진하고, 예를 들어서 그 소띠가 양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엄마들이 아 요번에 며칠 날 아기가 시험을 봅니까? 아 며칠 날 공무원 시험 봅니다. 아 그날은 아기하고 사주가 굉장히 축이 잘 맞습니다. 그날은 시험 보러 갈 때에 부적 한 장이라도 이렇게 들고 가시게 해주세요. 또 어떤 아이들은 아 그날은 정말 안 좋은 날이다. 그날은 아기 머리맡에다가 엄마가 진짜 이렇게라도 해줘보세요 하고 서로 이 무당들이 100% 모든 것을 맞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비켜갈 수 있는 거 조금이라도 만들어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딸이 정말로 잘 나가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360도 변해가지고 정말 부모 자식 간에 왼수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그러는데, 이럴 때는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상복을 입고 나서 이렇게 상문으로 뒤집어지는 집안도 있고, 산소를 이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자식이 완전히 360도 변해가지고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이건 조상 바람도 많고 산소 바람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이렇게 좀 막아주세요, 이렇게 좀 풀어주세요. 이제 우리들이 해줄 수 있는 얘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딱 이게 어떻게 하면은 내 아들 딸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개개인을, 그렇죠, 다 봐야지 알 수 있는, 다 다르죠. 얘가 왜 삐뚤어졌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무조건 우리 아기가 이렇게 착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얘가 분명히 몇 살 때부터 몇 살 때까지 무엇이 어떻게 이때부터 어부러졌다면 엄마들이 아 맞아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어요.